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나누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섭리의 완성을 앞당기는 천일국의 중앙행정기구인 천무원 신설 이후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가족의 이상을 실현하시고자 분초를 아끼시며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가족의 모델 기지이자 복귀되고 완성된 에덴 동산 실체화를 위한 참어머님의 뜻을 펼치고 계시는 HJ 천원, 가평 베고니아 세정원을 찾아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참어머님 동정과 함께 전 세계 소식을 모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 된 세계를 소망하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의 세계 실체화를 위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정성으로 HJ 천원 단지를 두루 살피시는 참 어머님. 특별히 새로운 동물 식구들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가평 베고니아 세정원을 시찰하시는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 앞에 지상천국의 모델,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환경권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석구석 사랑의 손길과 말씀을 통해 가평 베고니아 세정원이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인류의 장이 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학이 큰 날개를 펼치고 내려앉은 모습의 가평 베고니아 세정원. 하늘을 날다 잠시 쉬려 내려앉은 천상의 쉼터를 상상하며 설계된 가평 베고니아 세정원. 계절마다 싱그러운 꽃들과 140여 마리의 새들, 그리고 최고의 힐링 공간과 포토존을 선사하여 조성된 이곳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원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생물의 다양성과 멸종 위기종의 보전, 인류의 책임을 교육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이상하셨던 모델을 세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HJ 천원 단지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참 어머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서로 위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류 한가족 이상이 이곳을 통해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참부모님과 하나가 되어 전진해 나아가는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한국에서는 송강석 협회장 초청 남북통일 기원 예배를 충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충주시 통일준비국민위원 위촉식이 진행된 이날, 참석자 전체는 통일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결의했고, 송강석 협회장은 말씀을 통해 남북통일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 함께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다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남북통일 기원 예배를 마쳤습니다. 신한국협회는 역대 최대 인원인 2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남북통일기원 행복원리 세미나를 용평리조트에서 2박 3일간 진행했습니다. 송강석 협회장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품을 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평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참석자들은 은혜로운 강의와 체험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생겼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13차 천운상속 천심수련이 행복원리 세미나를 수료한 세 식구와 믿음의 부모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3박 4일간 HJ 천원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세 식구 정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은 애천, 애인, 애국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념과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HJ 천원단지 성지순례를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신한국 UPF는 한국종교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세원 원장을 초청해 문화코드로 읽는 지구라는 주제로 제25차 신한국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정동원 UPF 부회장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환영사를 전했고 이현영 회장은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가자고 인사를 가름했습니다. 저널리스트 출신 문화학자인 김세원 원장은 주제 강연을 통해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긍정적이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남과 북의 문화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1학기 UPA 통일무도 승급심사가 UPA 1, 2학년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일무도 창설자 석준호 박사와 문평래 회장이 심사위원으로 배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평소 배우고 닦았던 통일무도를 마음껏 펼치며 세계 평화를 위한 무도인의 역할을 설파하시는 참 부모님의 철학과 업적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보교육원에서는 신한국협회와 함께 천원궁 승리 입궁을 위한 전도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신한국 효정 캠프 파일럿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기령한 원장은 16개 주제로 나뉜 파일럿 수업을 통해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천보 등재 축복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 성인 축복가정 이정옥 선생의 협회 성화식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천일국 12년 천력 5월 19일 103세 일기로 성화하신 이정옥 선생의 성화 소식을 접하신 참부모님께서는 천보 등재 축복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는 휘호를 하사해 주시며 천상 입성과 그 장도를 축원해 주셨습니다. 송강석 신한국협회장은 참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며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선생의 삶을 증거했습니다. 이정옥 선생은 1922년 전북 전주에서 출생하여 1956년 입교했고 1961년 9월 전국 순회사와 세일여행사 대표 및 회장직을 맡아 그 책임을 다했으며 2020년 10월 10일 천보가정에 등재됐습니다. 효정 세계평화재단 원모평해 장학원에서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청심 국제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될 2024 여름 티엔토 멘토링 학습 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꿈을 향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일주일간 오프라인으로 멘토 멘티들이 함께 모여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모평해장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성직자협의회 ACLC는 애틀란타 커넥트 포인트 가정교회에서 ACLC 24주년과 여성 목회 사역 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스탈링스 대주교는 ACLC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며 지난 수년간 여성 목회자의 역할에 성공 사례를 들며 여성 목사, 여성 리더십에 대한 현장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호전됐으며 그 결과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말을 공유했습니다. 스탈링스 대주교는 참된 가족의 가치와 원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여성 목회 사역을 통해 전해지는 것에 대해 굉장한 힘을 느끼며 앞으로 여성 사역자들을 통한 교회 성장을 통해 식구들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프 북동부 지부에서는 지역 차원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창조 원리, 예수님의 본질,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과 업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연결되고 참 부모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2024년 GPA 졸업식이 GPA 수료자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데미안 덩클리 협회장은 청년들이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참어머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현장을 가득 메운 식구들과 함께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격려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팔 가정연합에서는 원로 지도자, 축복가정, 평화대사, 2세, 미혼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부흥, 청년 지도자 양성, 새 식구 전도를 목표로 한 효정 특별가정 예배 및 전국 전도 캠페인 결의식을 개최했습니다. 카트만두 평화대사관에서 진행된 이날 예배와 결의식에서 프라카시 바부 타파, 네팔 국가회장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 교회를 부흥시키라 하신 참 어머님의 말씀에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 천일국 실체화와 비전 2025 승리를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프랑스 UPF와 가정연합 공동주최 평화대사 세미나가 파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악셀 후어드는 성경 속 가인 아벨의 실패와 에서 야곱의 성공의 사례를 언급하며 화해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모든 인류에 대한 형제애를 강조하시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참부모님은 하늘부모님의 한가족 건설을 위해 절대적으로 평화운동의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심을 강조하며 참어머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UPF에서는 자크 마리옹 신유럽 중동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평화대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크 마리옹 의장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진행될 2025 선악평화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며 일찍이 하늘 부모님의 모성적 측면에서 인류의 고통을 보듬고 계시는 인류의 어머니, 독생녀 참 어머님의 업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평화대사 세미나의 신규 참석자들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의식 있는 지도자들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강의에 대부분 공감하며 UPF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신중미 도미니카 공화국 청년학생연합과 카프와 함께 청년 2일 원리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진리의 전파를 통해 이상세계 건설하자는 주제 아래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 원리의 주요 내용, 참부모님 생애 노정에 대해 배운 청년들은 축복 결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신종종 메시아 활동의 일환으로 모카시에서 기성 축복식을 개최했습니다. 호세피나 산체스 모카 주민의회 연맹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축복식에 참여한 12쌍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축복식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참된 가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신남미 이지구 아르헨티나에서는 협회장 이취임식 특별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카를로스 알베르토 바르가 전 협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에스페란자 고메즈 신임협회장은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전진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이세가 협회장으로 세워지며 아르헨티나 식구들은 더 열정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의 UPF는 UN 세계 부모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주제로 볼리비아 코로코로 시립극장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150명이 참석했으며 페루에서는 페루공화국 의회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UPF는 참부모님의 평화 비전을 중심하고 신임 평화대사 임명식을 했고 더불어 부모의 날을 맞이해 훌륭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신남미에서는 하이눈 절대성 교육 2일 세미나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6월 첫 주에는 볼리비아, 둘째 주에는 아르헨티나, 셋째 주에는 브라질에서 하이눈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청년들과 축복가정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참부모님 말씀을 바탕으로 순결과 절대성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교육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삶의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신종족 메시아 활동의 일환으로 기성 축복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2일 원리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주최 측은 참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들어 끝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자녀가 되자고 독려하며 축복가정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짐바브웨 가정연합은 2025년 축복식 대상자의 준비와 전도 활동의 승리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2일 원리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원리 강의를 들은 청년들은 원리의 내용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으며 7일 수련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서아프리카 가정연합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17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천심원 봉헌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더욱더 노력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베풀어주신 천심원의 큰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버리는 나무의 희생처럼 하늘 부모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왕궁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신 참어머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참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황금기에 최선을 다해 나고자 없이 최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신 참어머님의 심정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